안녕하세요. 품앗이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부터 실내관의 길이가 쭉 펼쳐지는데, 자, 이리 와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내관의 길이는 뭘 말하냐면요. 이쪽으로 와볼까? 아, 여기 있던 X발을 기준으로 해서요. 마이너스 별, 플러스 별 사이에, 이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것이다. M이 있을 것 추정하는 거죠. 요 길이가 바로 실내관의 길이야. 이게 실내 구간이지. 이게 실내 구간이니까, 실내관의 길이는요. 요 선분의 길이 마이너스 별부터 별까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이 이 자리고요. 뭐야? 얘가 X바? 얘를 기준으로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 얘는요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 따라서 이 길이는요 요 좌표에서요 요 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준 게 바로 뭐다? 실내구간의 길이라고. 따라서 결론, 실내구간의 길이 L은 빼주면요 X만 X만 지워져 버리고 이거 빼기 플러스 바뀌어서요 이거의 두 배야. 2K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 이렇게 1달러 됐어요? 끝. 됐나요? 아무것도 이거 외울 필요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냥 당연히 위의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겠고 암기하고 있겠고 이해했을 거고 어? 지금까지 이 위의 공식은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거든. 항상 X바를 기준으로 X바 기준으로 K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를 더했고 뺐잖아. 이 길이가 얼마냐고. 진짜 이거 뭐하러 외워. 야, X바를 기준으로 K 곱하기 루트 M의 시그마를 더했고 그걸 뺐잖아. 그 길이는 당연히 2K 루트 M의 시그마 더하고 뺀 거 두 배 이거 끝. 됐어요? 그래서 내용인 건 나중에 또 문제도 나올 텐데 이 실내의 구간의 길이 L은요 영향을 세모한테 받아요. 누구한테는요? 일단 K 실내상수 다음에 표본의 크기, 다음에 모표준 편차. 없으면 뭐로 대신합니까? 없으면은요, 예,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한다고 얘기했지. 이 세 개에서 실내관의 길이가 결정되는데 같은 조건이면은 실내도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넓어지니까 실내상수 K값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다른 얘기하면 야 K가 커졌다는 얘기는 실내도가 커졌다, K가 커졌다는 얘기는요 실내관의 길이가 당연히 늘어날 거야, 그렇지? 늘어나잖아. K 커지면요 더 확장되죠, 그렇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이게 지금 분모에죠, 분모에. 분모가 값이 커지는 거니까 얘가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확률로 같은 신뢰도로 우리가 추정할 때 그 추정하는 신뢰관의 길이 그 길이의 폭이 짧아진다고. 예컨대 선생님이 만약 아까 그 고3 학생들의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5였어. 근데 만약 95%로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100개였으면 95% 출제했을 때 170 이상 180 이하 이렇게 얘기했다면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만 개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확 줄어요. 그래서 174 이상 176 이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그만큼 점점점 우리가 찾는 모평균을 더 잘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잘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같은 신뢰도에서 짧아졌다는 얘기는 커지면 그렇게 되고. 얘 뭐요? 이거는 모표준표차. 표준표차가요 크면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관의 길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원래 있던 원자료가 원래 있던 모집단이요 막 3포도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러면요 참 추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야. 같은 실내도로 추정하기 힘들다. 이해 갔어요? 하여튼 독해도 좋겠고 아니면은 이 관계식만 잘 이해해서 하더라도요 충분히 문제 푸는 시장이 없을 것이다. 이 두 개 관련된 문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별거 없지. 자, 문제 풀어갑니다. 그냥 뭐 따로 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로 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가자. 분산이 사인이야. 분산 동그라미야. 분산이 사다. 분산이 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 분산이 사니까요. 표준표차를 하니까 얘는 2예요. 알겠어요? 분산이 사니까 당연히 표준표차 2야.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표준표차 2야. 그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정해서 실내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야. 추정한다면 이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면 이거야. 알겠어요? 실내 길이 이거밖에 쓸 게 없거든.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이하든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써볼까요? 길이는요 길이는 두 배. 예, K는 뭐예요? K는 신뢰도에서 결정돼. 신뢰도 몇 프로? 95%. 이거는요 95%일 때 Z값이니까 표나 단에 있을 거야. 밑에 단이 있잖아. 단이요 마이너스 1.9로부터 1.96까지가 0.9로 되어 있으니까 K값은 얼마? 1.96. 95%일 때의 실내상수는요 지금 1.96으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루트 N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표본의 크기는요 구하는 거죠? 이건 몰라 루트 N. 시그마는요 2라고 줘. 4 아니다 2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실내관의 길이에요. 이 실내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요? 예. 2 이하가 되도록 하래. 이게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 이러면 돼요. 그쵸? 이해 갔죠? 산수하라, 산수. 이거 약분, 약분 곱해 어떻게 해야 따라서, 루트 N은요, 크거나 같아요. 루트 N은 크거나 같아. 1.9리가 2배, 3.9이요. 3.92보다는 크거나 같다. 제곱표 N은요, N은요, 이거 4보다 좀 작아. 4보다 16보다 좀 작을 거예요. 15. 블라블라 이렇게. 그쵸? 계산 안 할게. 15. 블라. N은 뭐야? 자연수죠? 얼마니까? 최소값이니까 15보다 커야 되는 거지. 16이요?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다음 몇 번? 2번이 정답. 쉽죠? 쉽잖아요. 그냥 실내관의 길이면요, 저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놓고서 시키는 대로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 더. 어느 도시 고등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표준표차가 3만원인 정규표를 따라. 그쵸? 그러니까 딴 건 안 줬고 모표준표차가 3만원이래. 3만원. 이 도시 고등학생 중에서 900명을 추출해서 N값 900. 신뢰도는요, 몇 퍼센트요? 신뢰도? 99%로 추정. 했어요. 추정했어. 그쵸? 이때, 예, 신뢰관의 길이와, N명의, 900명일 때 99% 추정한 목표에 대한 신뢰관의 길이. 야, 이때 신뢰관의 길이 구하래. 길이. L, 바로 구하자, L을요. 야, L은 뭐라고? 두 배의 K값인데, 99%일 때 K값이 얼마예요? 또는 2K 루트 M을 시그마인데, 이거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어. 신뢰도일 때 신뢰상수니까. 99%일 때 문제에서 단으로 0.99가 넓혀야 될 때는요, Z가 마이너스 3부터 3일 때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치? 밑에 단에 돼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3일 때예요. 제가 3일 때. N은요, 900. 루트 900은요, 얼마입니까? 30이죠? 30. 시그마는요, 3만이요, 3만. 10, 100, 1000만. 약분, 약분. 1000, 3000, 6000이요, 예. 신뢰관의 길이 얼마입니까? 6000이요, 6000. 알겠어요? 신뢰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000 나왔어, 그래서 6000. 이때요. 뭐지? 뭐야 또, 하나 더 했네. 여기서 문제 하나 더 있네, 그치? 자, 추정 목표는 신뢰관의 길이와 N명을 추출한 신뢰도 90으로 추정하고의 길이, 예.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야,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은 상태인데요. N명을 이미 추출해요. N90, 이것 때문에 헷갈렸구만. 지금 이 상태야, 6000, 6000 상태인데, 다시 또 한 번, 어떤 똑같은 집단에서 이번에는 N명을 추출합니다. N명을 추출했어요. 추출해가지고, 추출해서, 신뢰도 90%로요, 또 추정했는데, 목표근의 신뢰관의 길이 같았대, N의가. 이거 구하랬죠. 그러면은, N명 추출할 때, 이때 신뢰관의 길이 L 구하랍니다. 얘는요, 여전히 2K 곱하기 루트 M으로 합니다. 시그마인데, 시그마인데. K가 아니면 K는요, 신뢰상수요. 이제 몇 퍼센트야, 이거는요? 지금 95%로, 그쵸? 얘는 지금 95%로 추정하래요. 그러면 95%일 때 K값이 있겠죠? 얼마 되겠어요, 이번에는요? 계산 간단하게. 0.5대.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까지니까 95%일 때는 이 K값은 2예요. 아까 99%일 때는요, 3으로 문제 줬던 거고, 90%일 때는 얘는 2예요. 그쵸? 다음에, 시그마는 여전히 3만이에요, 3만. 즉, 이때 90% 추정한 이 길이와, N명 뽑았을 때 이 길이와, 아까 다 줬을 때 이 길이가 같다 이거지. 같을 때, 이때, 루트 N값 구하라 이런 이야기야. 그쵸? 됐어요? 산수 시작. 끝났죠? 예. 루트 N 한 다음에, 얘는요, 4 곱하기 얼마? 3만. 이놈이고. 저 맨 처음에 줬던 건 6천이요, 6천. 약분, 약분 5입니다. 여기 루트 N이 20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얘는요, 제곱해주는 거야. 400이요. 루트 N이 20이니까, 400. 400명 뽑아내가지고서요, 95%로 추정하면은요, 아까 신뢰관의 길이랑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얼마야? 답은 400. 주어진 문제였어요. 그쵸? 됐죠? 선생님이 이걸 두 문제로, 한 문제짜리 봐가지고서 두 번 읽었어, 문제를. 미안. 미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99%로 신뢰한 것들은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신뢰관의 길이 6000 나왔고, 다시 똑같은 상태에서 N명을요, 95%짜리로 추정했을 때의 그때 길이랑 같을 때 N값 구하라 이런 문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번 따로따로 해가지고서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치? 좋아. 마지막 문제. 표준표차가 1인 정규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써볼까? 표준표차 1입니다. 다음에요. 모 표준표차 준 거고요. 표본의 크기가 9야. N9.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추정했더니 신뢰관의 길이가 3이었대. 그쵸? 그러면 봐. 이거 먼저 해주면 신뢰관의 길이 나왔잖아. L은요. 이 상태일 때 신뢰관의 길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9는 3이죠. 시그마일 이거예요. 따라서 3분의 2K예요. 3분의 2K. 3분의 2K. 그렇죠? 3분의 2K. 자, 같은 신뢰도로. 그러니까 신뢰도가 같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봐. 신뢰도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뭐가 같다는 얘기야? K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린데 표준편차가 1인 정규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9인 표본 임시출에서요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었대요. 요 길이가 얼마였다고? 요 길이가 3이었대요. 그렇죠? 3이었대. 봐. 2K 루트 9분의 시그마 넣을 수 있잖아? 계산했더니 3분의 2K가 지금 이 길이가 3이었다고. K값 구할 수 있죠? K값이 아니면 2분의 9 나오네. 그렇죠? K값이 2분의 9였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같은 신뢰도로 밑줄 쳐봐. 같은 신뢰도란 얘기는 K값의 변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K값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같은 신뢰도니까. 어? Z값 일정하거든. 같은 신뢰도? 어, 신뢰상수 일정하거든. 이때 목표를 추정했을 때 신뢰관의 길이가 1, 2에 가지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이야. 이제 같은 상태에서 이제 표본의 크기를요. 이거 N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꾸 헷갈린다. 그렇지? 9개 뽑은 거야. 9개 뽑아서 한 거고요. 이제 N개를 뽑은 거죠. N개. N개를 뽑아서 같은 상태의 예로 신뢰관의 길이가 1, 2에 가지도록 하니까 야, N개 끄집어 했을 때 신뢰관의 길이 L입니다. 2 곱하기 K.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2 됐고요. K는 같은 신뢰도니까 이 자리에다 2분의 9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 자리에 2분의 9를 넣어주면 돼. 그치? 아까 9에서 2분의 9. 그쵸? 루트 n은 모르겠고요. 시그마는 1이죠? 1. 이렇게. 그쵸? 이게 지금 n개 끄집어 했을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거든. 이 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면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 1달러. 참소로 하자. 루트 n 곱해주면요. 따라 루트 n은요. 크거나 같아요. 방향 불변. 약분 9요. 제곱제곱. n은요. 예. 8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서 n이 8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의 최소값은 빵빵하다.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 4번 1달러. 됐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모평균을 추정한다. 뭔 얘기를 하면 이 위의 공식을 잘 이해했으면 되겠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신뢰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주어지거나 신뢰관의 길이로 문제 풀래. 항상 이 공식을 갖다 놓고요. 주어진 것도 항상 대입해가지고서 산수만 잘해주면 그닥 어렵지 않게 정답 빡빡빡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차분차분하게 문제 읽고 이걸 쓸지. 이거 이제 모평균 추정할 때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신뢰관의 길이가 떴습니다. 이거 써보면 그냥 풀린다.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